지난 13일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앞. 군 입대자들의 입소날입니다. 그런데 군부대 앞이 여느 때와는 다른 분위기인데요.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이 잠시 후 입대를 할 예정입니다. 아미 일 팬으로서 온 거고. 홍콩. 아 홍콩. 홍콩. We fly here just for seeing Jin go into the military. 그의 군 입대는 그동안 세간의 큰 관심을 불러왔는데요. 방탄소년단 진은 당분간 가수 대신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음악으로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해온 글로벌 그룹.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21세기 비틀즈란 평도 듣는 방탄소년단. K-POP 역사를 쓰며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방탄소년단도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군대를 가야 할 시기가 왔는데요. 멤버들의 병역 특례 여부를 두고 올해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방탄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는 거 우리가 부채질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그걸 끄는 거는 굉장히 참 현명하지 않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해서 그 다른 보상을 많이 받잖아요. 그거면 됐지. 무슨 병역 특례까지 이렇게 준다는 것은 공정하지가 않고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견과 방탄소년단이 가져다주는 국가적 이익을 고려해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병역 특례 대상에는 예술체육특기자가 들어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속한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들의 군입대 여부는 병역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 자신들의 병역 문제를 두고 주위에서 말들이 많았지만 진의 입대를 시작으로 방탄소년단은 순차적으로 군복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방탄소년단은 멤버들의 병역 의무를 모두 마친 2025년에 다시 완전체 활동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몸이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진의 입대로 논쟁은 일단락됐지만 병역 특례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뭐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뭐 이바지를 했다든가 뭐 그런 건 있기는 했지만 이게 뭔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표로 나타나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쉽게 판단하기는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문화가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후세대의 어떤 K-POP 그룹들이나 뭐 가수들은 좀 그런 기준을 세우게 되지 않을까. PD수첩은 사회 곳곳의 불공정과 부조리에 맞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2022년을 달려왔습니다. 2022년 PD수첩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새로운 정부의 출범, 또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극적인 월드컵 16강 진출 등 참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었습니다. 올 한 해 PD수첩은 종교와 권력 비리, 민생 현장, 그리고 소수자 인권 문제 등을 방송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방송 이후 그들의 삶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오늘 오전 11시 반쯤 거리 유세를 하던 중 총에 맞아 쓰러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나라 시내 한복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아베 전 총리는 막판 지원 유세 중이었습니다. 연설을 시작한 지 2분여가 지났을 무렵. 곧 이은 두 번째 총성. 아베 전 총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총격범은 올해 41살의 야마가미 테치야. 총격범은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지면서 집이 파산에 이르렀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저와 통일교의 인연은 약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머니의 입교로부터 어김없는 돈 낭비, 가정 붕괴, 파산. 그간의 경험은 제 평생을 일그러뜨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졌고 생명보험금과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교회에 바쳤다는 것. 現金で 1億、金のね、とかそういうなんか購入で数千万、それと霊人結婚式言うんですか？亡くなった夫との結婚式、これ150万ぐらいでしょ？40日間連続に行ってる修行があるんですよ。それが70回70万。 야마가미는 통일교로 인해 집안이 불행에 빠졌다고 믿고 직접 총을 만들어 복수에 나섰습니다. 6516상 만세! 1954년 문선명 총재가 일으킨 신흥 종교. 일본에선 1959년부터 선교 활동을 시작해 교세를 넓혀왔습니다. 전 세계 194개국에 신도 수만 300만 명에 달한다는 거대 종교법인.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으로 명칭을 바꾼 통일교는 부인인 한학자 씨가 2대 교주로 교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표적이 된 건 지난해 열린 통일교 관련 단체의 행사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영상 축전을 보냈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해왔던 한 학자 소사를 하지매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문 일가를 다 죽이고 싶었지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베는 본래의 적은 아닙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통일교 지지자일 뿐입니다. 지난 9월 자민당은 소속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179명이 통일교와 접점이 있다고 밝히고 선거에 도움을 받는 등 일정 이상의 관계가 있는 의원 121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교단 측은 종교단체와 우호단체의 활동은 별개라며 억울함을 내비쳤습니다. 私たちの法人が特定の党と関係を持つ、あるいは特定の党のみを応援するという態度は取っておりません。 한국 통일교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저희 엠베시 티비스터 팀인데요. 대표라서 직접 만나실 수 없고. 통일교와 아베 전 총리 그리고 자민당과의 관계에 대한 한국 통일교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서면으로 답하겠다던 교단 측은 모든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전해왔습니다. 비디수첩 방송 다음 날인 8월 31일 MBC 앞에 약 4천 명의 통일교 신도들이 모여 방송 내용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본에선 이날의 시위를 속보로 전했습니다. 일본 정치인 아리타 요시우 전 의원이 방송 후에 일본 통일교 상황에 대해 들려줬습니다. 今回日本で統一教会っていうのが社会問題があったということが大きく報道されたことをきっかけにして政治の方も初めて 旧統一教会に質問聴取を行った。旧統一教会が文部科学省に回答を出してきて、その上でさらに質問を重ねていって、最終的に宗教法人格を剥奪するかどうかの結論を来年に出すということになるんでしょうけどね。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1981년부터 한 종교의 신도들을 이끌고 있는 박명호 씨. 그는 돌나라라는 종교의 교주입니다. 신도들에 따르면 돌나라는 하나의 나라라고 합니다. 석 국기와 석 국가도 있는 돌나라. 신도들이 곧 돌나라의 국민인 셈입니다. 무시무진 전쟁이 날 텐데 그 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전한 피난처로 간 사람은 살아났고 안 간 사람은 죽겠다고.
박명호 교주의 설교 후 재산을 끌어모은 신도들은 전국 각지의 농촌을 피난처로 삼아 모여들었습니다. 신도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마을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농촌을 복구한다는 뜻으로 이름도 돌나라 한농복구회로 지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돌나라에선 규율을 어길 시에는 가차없이 추방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2009년 인터넷에 박명호 교주에 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돌나라 신도였던 자신이 박명호 교주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인터넷 글에 이어 박명호 교주와 여성 신도들의 은밀한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떨어졌으니 네가 내 신이 내 신을 내가 퍼뜨리라. 심지어 아빠는 남편이는 여인을 취해서 당신의 씨를 하늘의 별같이 퍼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박명호 교주는 논란이 된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며 창기 십자가란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자기가 성관계를 통해서 마치 세례를 주듯이 그 교리로는 여기서 더 이상 확장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간 거죠. 2009년 박명호 교주는 돌나라의 핵심 교단을 한국에서 머나먼 지구 반대편의 나라 브라질로 옮겼습니다. 한국인 500여 명이 모여 사는 돌나라 오아시스 농장. 계세요. 외부인은 허가가 떨어져야 들어갈 수 있는 곳. 한국 언론 최초로 브라질 돌나라 안을 안녕하세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라질 북동부 포르모사 두히우 프레투시 인근에 위치한 돌나라 한농복구회 농장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39배에 달하는 드넓은 곳인데요. 이곳에서 돌나라 신도들은 땅을 개간하여 한국에서처럼 유기농업을 시작했습니다. 교주 박명호 씨와 그를 따르는 신도들은 한국에서 브라질로 옮겨와 또 한 번 그들만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신앙이 잘 있느냐?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교주 박명호 씨를 신랑으로 배우며 자라고 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최고 주님 신부 매일매일 신랑님의 곁에서 애교 가득 사랑 가득 행복 드려요. 아기 예수 왕창 놔드릴게요. 뿅 태조 코끼리 발발 떠나 똥어줌에 활활 싸고 잘질 싸고 지질 싸고 우리 그의 심판 앞에 쭉 못쓰고 대작구나 뒤작구나 벌레밥이 됐구나. 아, 이건 아동학대인데요. 거기다 노래 가사 내용도 뭐 되졌네 뭐 이런 되게 극단적인 표현들이 꽤 있어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 자체가 정서학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돌나라 신도 2세들은 어려서부터 세상과는 차단된 채 교주를 찬양하는 교육을 받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를 못하고 그냥 전부 다 거짓 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막 마음에 병이 그냥 생긴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취재했던 내용들에 대해 돌나라 한농복구회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런저런 오해를 여러 가지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의 발단은 진실을 모르는 거 거기에 있었어요.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이분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돌나라 신도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PD수첩 방송 후 사건이 경찰로 이관됐는데요. 진정을 한 당사자와 돌나라를 나온 신도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위급할 때 169을 누르는 것처럼 이런 종교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딱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담당 기관이 부재하거든요.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해주고 또 그런 피해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종교 범죄를 행하는 가해자 입장에서 더욱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 PD수첩은 장애 19역의 사랑제일교회와 재개발조합과의 갈등도 전했습니다. 장애 19역은 사랑제일교회가 철거되지 않아 착공조차 들어가지 못한 상황. 조합은 땅과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5월 1심 판결부터 올해 1월 3심 대법원까지 모두 조합이 승소했습니다. 그러자 전광훈 목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맞섰습니다. 오늘 법원의 3차 강제 집행에 화염병과 화염방사기로 맞서다가 법원의 4차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교회 측의 극렬한 저항으로 2021년 11월 6번째 집행까지 모두 실패했습니다. 교인들은 집행 인력을 무력으로 막았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법원 집행을 교회를 탄압하는 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전광훈은 대법원에서 판정 내는데도 대법원 위에 있는 놈이 전광훈이다. 그래, 나는 대법원 위에 있어, 이 자식아. 교회를 조합 측에 인도하지 않는 근거로 전 목사가 늘 인용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안에 뭐라고 써있어? 보라고 이거. 어?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할 때 만들어 놓은 거 보란 말이야.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하라. 종교시설은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리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제일 원칙이요. 우리가 실험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시에 해당 조례안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종교시설 처리 방안이라는 뭐 조례안이... 조례는 아니고 내부 방침이죠. 법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합 측은 협상 초기 감정평가를 토대로 보상금 약 84억 원과 교회 부지를 제시했습니다. 2019년 당시 교회 측이 조합에 제출한 손실보상금 산출 내역입니다. 총 보상금 약 563억 원. 협상해봤자 560억, 절대는 1원도 양보 안 한다는. 결국 조합은 10월 초까지 교회 건물을 비워달라는 조건으로 교회 측이 요구한 보상금을 주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교회가 이사갈 부지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두고 봐라.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합의 이후 전 목사는 보상금을 교회 건축이 아닌 애국운동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전광훈 목사의 입장을 듣고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네네. 평소 방송 인터뷰를 잘 하지 않는 전 목사가 이례적으로 PD수첩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보상도 500억 받으면 그걸 교회 짓지. 왜 건축원금을 성도라는 또 하려고 그러냐. 내가 보상받은 거 가지고 새우깡을 사 먹든지 뭘 사 먹든지 일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왜 세상 언론이 그렇게 관심이 많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북한의 지시라니까. PD수첩 방송 4일 후 MBC 사옥 앞이 시위하는 사람들로 빼곡합니다. 방송 내용이 허위이고 조작됐다며 PD수첩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주에 그 PD수첩인지 간첩인지 하는 그 방송에서 이 말도 안 되는 뭐 부당이득 알박기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해서 아니 합의를 500억으로 하든 50억으로 하든 5천억으로 하든 그거는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원칙! 그걸 왜 니들이 신경 쓰냐고! PD수첩이 그렇게 정당우리가 주민들을 협박해서 도력을 뺐었다 그러면 조합에서 공식 성명을 내야지. 아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했다! 해대하네, 이대. 근데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가만히 있는 거야. 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어제 문장으로 통보했어요. 우리 여기, 우리는 우리 교회 요 자리에서 우리끼리 교회 지어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안 해! 방송 3개월 후
사랑제일 교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 측의 요청으로 조합이 새 교회 부지에 평탄화 작업도 해줬지만 교회 측은 새 교회 부지가 약속보다 좁다는 등의 이유로 꿈쩍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 조합에서는 교회 부지를 빼고 재개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조합원이 조합 내부 분위기를 들려줬습니다. 일단 그렇게 했으면 빨리 비워줘야 되는데 안 비워주니까 이제 조합원들이 그 참는 게 완전히 임계점에 했다랄까 대다수 조합원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회는 빼고 가자 그대로 놔두라니까 그럼 다시 이제 관리처분 뭐 어쩌고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대요 한 1년 뭐 1년만 그렇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가자고 지금 사람들이 얼마 전엔 조합장이 사퇴하여 새 조합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돌고 돌아 원점인 셈입니다 빨리 아파트 지어서 이 조합원들이 마음 놓고 좀 살았으면 그것만 바라보고 지금 전부 살고 뭐 저 새빵 전전에 그런데 편안하게 살았으면 그 바람밖에 없어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주장과 교리가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광훈 목사에게 3년의 자격 정지를 내리고 제명을 추진했는데요. 지난 15일에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전광훈 목사에게 해명 기회를 주기로 하면서 제명에 대한 결정을 미뤘습니다. 앞으로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부산 동백항. 한참 동안 서 있던 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오후 2시 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 쪽을 향해 그대로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선착장 아래로 추락한 차. 차량 추락 후 3분 뒤 차에서 탈출한 남자가 스스로 헤엄을 쳐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발견된 40대 여성은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오빠 김 씨는 여동생의 운전이 미숙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빠의 수상한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선착장에 머무른 2시간여 동안 오빠 김 씨는 이곳저곳을 살피고 추락 지점의 장애물을 치우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이해하기 힘든 행동은 또 있습니다. 뒷좌석과 트렁크에 있던 짐 여러 개를 꺼내더니 전봇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굳이 사고가 나기 전 짐을 뺀 이유는 뭘까? 동백항 사고가 의심스러운 건 불과 보름 전 여동생에게 자동차 사고가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백항에서 40분 정도 거리의 부산 둔치도 차를 타고 가던 동생의 차가 이면 도로를 벗어나 바다에 빠진 것입니다. 그날 동생의 사고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은 오빠 김 씨였습니다. 그때마다 오빠가 옆에 있었던 거죠. 사고 현장에.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일반 사고로 보기에는 좀 너무나 심정이 많다 싶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동일한 사고권으로 추락을 해서 사망을 하시게 된 거죠. 지난해 7월 15일 부산 강서구 선악동강 근처에서 김 씨 아버지가 타고 있던 차가 강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신고한 당사자는 이번에도 오빠 김 씨. 그는 사고차의 소유자이기도 했는데 당시 아버지의 운전 부주의로 종결 처리됐습니다. 10개월 사이에 일어난 세 번의 자동차 추락 사고와 두 명의 죽음. 모든 사고 현장에 있었던 오빠 김 씨는 아버지 사망보험금의 대표 수령자였습니다. 특히 동생의 사망보험 가입 금액은 약 6억 5천만 원에 이르는데 이례적인 것은 동생의 사망보험 수익자가 오빠 김 씨라는 사실입니다. 여동생이 탄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김모 씨가 잠적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동생에 대한 살인과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오빠 김 씨는 잠적했습니다. 그 후 숨진 채 발견된 것. 여동생과 아버지의 사망사고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좁혀오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후 경찰 수사는 오빠 김 씨의 당시 동거녀 A 씨에게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동백항 사고 차량의 원래 주인은 오빠 김 씨의 당시 동거녀 A 씨로 밝혀졌는데요. 동백항 사고 전 오빠의 주도로 A 씨 차를 여동생 명의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오빠와 여동생이 보험사에 상담한 내용입니다. 전화 받아가지고 네 보험 승계해야 된다니까. 여보세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네. 저희가 오빠분 통해서 보험 승계 업무 절차를 좀 진행을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오빠분이 업계 내용 이관하시고 동의하시는 게 맞으실까요? 살인 및 자살 방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20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뭐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 그래서 항소를 할 작정이다. 현재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3남매 중 첫째인 큰오빠 김씨. 2년 사이에 아버지와 동생 둘을 모두 잃은 그는 어렵게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노름에 갖다 쓴 돈은 뭐 빌린 돈 포함해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사망보험금 해가지고 한 7억 한 7, 8억 정도 되더라고. 자기 퇴직금까지 전부 다 받아가지고 거기다 다 퇴직금도 없더라고 보니까. 알고 보니 하루에도 몇 천만 원씩을 온라인 도박에 걸었던 남동생은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남동생 편을 들고 싶지만은 모든 증거들이 남동생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다른 가족들 보면 뭐 없어도 형제들끼리 진득하게 가족들끼리 다 올려서 잘 살고 하는데 왜 그러지 못했나 싶기도 하고. 2021년 9월 필리핀. 약 1조 3천억 원대 범죄 수익을 챙긴 도박 조직 총책의 집을 경찰 특공대가 급습했습니다. 집에 들어갔다는 정보 입수 후 바로 덮쳤지만 조직원들만 있고 총책 한국인 김 씨는 보이질 않습니다. 온 집안을 1시간 반이나 샅샅이 뒤진 후 자택 인근 풀숲에 숨어있던 총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폴 추산 500여 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도박 조직의 총책이 마침내 체포됐습니다. 김 씨의 도박 조직은 필리핀의 서버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40여 개의 도박 사기 사이트를 운영해서 범죄 수익을 챙겼습니다. PD 수첩은 비슷한 사이트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약품지가 되게 많지? 네, 약을 그러고 나서 약이 없으면 못 버텨서. 도박 사기를 당한 후 수민 씨는 심한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우연히 한 SNS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면서부터였습니다. 자꾸 수익이 난다고 하고 투자 상담을 한다고 하고 자기는 이만큼의 수익이 났다고 통장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저마다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대화방 사람들. 코로나 여파로 허덕이던 자영업자 수민 씨에겐 솔깃한 내용이었습니다. 소액 투자를 해보기로 한 수민 씨. 사다리 게임을 따라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라고 해요. 딱 뭐 3홀 뭐 이거에 얼마 벌어라 그러면 제가 벌잖아요. 이게 적중이 되면 제가 돈을 받는 거죠. 그냥 새로운 투자 방법이구나. 이거는 내가 모르는 그냥 새로운 투자 방법이구나. 횟수를 거듭해 사다리를 타면서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큰 수익 내게 마지막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안 눌러지는 거예요. 제 것만.
결정적인 순간에 휴대폰 버튼이 말을 듣지 않으면서 큰 손실을 본 수민 씨. 원금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총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만난 제보자들 모두 비슷한 상황으로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투자라고 믿었던 사이트의 실체에 대해 내부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전문용어로 이쪽에 일하는 사람 전문용어 체크라고 해요. 100만 원 이득을 봤어요. 이 사람이 확신이 생겼다. 그때 이제 작업을 한 거죠. 종목은 되게 다양해요. 사다리가 될 수도 있고요. 파워볼이 될 수도 있고 게임들 전부 다 이제 저희가 이제 재테크로 활용했던 그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제보자들은 재테크를 위해 투자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그 공간은 어느새 도박장으로 변해 있던 겁니다. 방송 후 2억 4천만 원의 사기 도박 피해를 당한 강희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도메인 주소를 쓰고 있는 거 보면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소로 명칭을 바꿔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희 씨는 또 한 번의 함정에 빠질 뻔했다고 하는데요. 사기 도박 피해를 입은 후 그녀는 한 인터넷 카페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글을 올리자 바로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돈을 찾아주겠다고 했답니다. 예, 가능할 것 같아요. 많이 찾으면 한 1억 9만 정도, 1억 한 7, 8천 정도. 그 금액이라도 진짜 감사합니다. 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카드를 좀 나눠서, 카드사로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입금 확인되면 그 매입 취소 할 거고. 강희 씨는 돈을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통화한 사람이 시키는 대로 카드로 1,000만 원가량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바로 사기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는데요. 가해자는 사기죄로 구속됐다고 합니다. 온라인 도박 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 8월엔 디지털 다중피해 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협동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사이트 자체를 금지시키거나 차단시켜버리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관계기관에 그 회의로 차단시킬 수 있게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피해가 있을 때는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재테크를 하려고 했다가 사기 도박 피해로 자살 기도까지 했던 수민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현재 보험 판매 일을 하고 있는데 쉬지 않고 상담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집에 있으면 자거나 옛날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 그리고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봐야 하니까 되도록이면 핸드폰 들여다보지 않기 위함도 있고요. 그 단체 문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우면서도 손이 떨릴 때가 있어요. 사기 도박 사이트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까진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수민 씨는 그동안 꾸준히 공황장애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방송을 보고 나 혼자 그런 건 아니었네. 아 이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이제 그거를 좀 인지하고 나니까 치료의 속도가 조금 더 붙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도. 마음의 건강을 되찾는 중이라고 합니다. 약은 많이 줄었어요. 예, 많이 줄었죠. 그리고 공황장애약을 일단은 지금 먹지 않아요. 예, 저희들이 잘못한 거는 인정은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어떤 농간이나 그런 잘못된 것 때문에 당한 거잖아요. 피해자가 스스로 가서 그 공포를 다 이기고 제 손을 잡아주세요라고 했을 때도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한 곳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